한번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 다른 말로 매도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하면 되죠? 갑이 뭐를 하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청약을 의사표시. 자, 승낙을 뭐라고 하죠? 승낙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이, 승낙이요. 일치를 하죠? 일치, 합치가 있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요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요건이죠? 요건을 다른 말로 원인 행위라고 하죠? 이 원인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이 법률 규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준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아닌데 법률 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필수,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불가결은 불가결의 요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법률 요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그걸 뭐라 한다? 단독 행위다. 두 개이다? 계약이다. 그렇죠?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죠. 합동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계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언. 또, 유증.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지나갈 때 그냥 지나지 말고 간판을 좀 유심히 보란 말이죠. 이러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간판은 뭐밖에 없어? 부동산밖에 없어.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눈에 안 띄었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렇게 많은데 너 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알겠죠? 지금도 하자는 차고 넘쳐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는 간판은 부동산밖에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그 부동산 간판 보고 이제 말고 다른 간판을 받아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이라는 것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사단법이라는 것은, 아, 저기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 보다. 시끄럽겠네. 이렇게. 재단법인은요, 원래 재단법은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학술단체도 다 재단법인인데 그런 재단법인 다 드물고요. 아무튼 재산이 모여있는 거. 이러면요, 부리우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죠. 다 재단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리우뚝 하는 단체들이 좀 있으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는 재단법인이 튀어나오죠. 갑자기. 왜요? 돈 좀 기부하라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해외 여행 가려고. 알겠죠? 누구죠? 뭐 윤미향인 가는 여자 있잖아요. 그런 여자. 어?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나오고. 다 재단법인이죠. 그런데요. 유원, 요중,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상대방에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다른 거 다 빼놓고 해제, 해지, 그 다음에 취소.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은요. 물론 8가지가 더, 5가지가 더 있죠. 채권자가는 면제, 채무자가 퉁친다. 뭐 서로상자, 상계.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하려면 법정대리에 뭘 해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를 추인하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5가지에다가 3가지, 해제, 해지, 취소하면 8가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중에 암기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법률행위죠. 그러면요, 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법률 요건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효과죠. 법률 효과는 뭐가 나온다? 여기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오죠. 여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오죠. 우리 보통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은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반대는 뭐가 있는데?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의무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권리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다? 등기 청권하고 대금 청권이 법률 효과인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의사표시는 뭐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고 나서 청약했잖아요. 의사표시는 청약은 뭐 하기 위해서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다. 대금하고 등기다. 대금하고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하죠. 표의자가 뭐 하죠? 원하는 거죠. 원해. 뭐죠? 우욕하는 거죠. 뭐를 원한다? 뭐를 우욕한다? 대금하고 뭐를?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래서 여러분요, 읽으면 되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대금과 등기를 우욕하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우욕하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읽어도 돼. 아까 내가 말했죠. 계약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대립하고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여기 의사표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표의자가 원한다.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세 마디가 나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을 딱 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봐봐요.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시작.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요, 내가 이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얘기해야 돼. 법률행위는 그러면 계약 그러면 안 돼. 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합동행위는 법률행위.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법률행위는 뭐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한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책을 보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하니까 조금 복잡하고 듣고 나면 헷갈려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1년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헷갈리지 않으면 한 번 듣고 집에 가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1년 하나 보다.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 이러니까 학원이 먹고 사나 보다. 왜? 한 번 들어서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5월 달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죠? 오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자,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100번은 얘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알겠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몇 개다? 한 개면 뭐? 단독.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 그래서 단독 계약 합동행. 시작.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 단독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상대방 있는. 하나는 상대방 없는. 상대방 없는 거 세 가지만 암기하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있는 거 세 가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걸 다 준 법령이도 있는데요. 막 그것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봐봐요. 자, 법률 요건은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다른 말로 뭐다? 법률 행위다. 법률 요건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다시.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는 뭐는 공부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은. 뭐만 공부한다? 법률 행위. 그렇다고 해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법률 행위는요, 먼저 어떻게 되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 이렇게 성립. 성립이라는 건 법률 행위는 뭐죠? 봐봐. 아까 우리 법률 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또 단독행위, 또 계약, 또 합동행위,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에 속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계약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이대면 김흥국 때 김흥국 알겠죠? 아무데나 들이대가지고 김흥국 TV도 못 나오잖아요. 알겠죠? 다시 자 계약은 뭐라고? 법률 행위에 속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해됐죠? 정확하게 항상 이런 공부는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졸릴 때요. 졸리는데 그냥 막 눈 떠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졸리면 자는 거예요. 어? 졸리면 잠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공부가 돼. 10분이죠. 아주 졸릴 때 있잖아요. 잠깐 단기업성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잠깐 졸리고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근데 졸리는데요. 꼬박꼬박 있으면 이건 스트레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졸리면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졸리는데도 눈 꼬박꼬박 있으면 그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게 공부예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바로 하는 게 뭐죠? 여기를 배우는 것을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이대면 김흥국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처음에 들을 때는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또 뭐죠? 민법 문제 풀이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깨우치게 돼. 그것을 얼마만큼 빨리 깨우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립 요건을 먼저 봐봐요. 법률행위는 뭐다? 계약이죠. 성립 뭐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언제 체결했다? 2월 1일.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성립은 뭐냐면 성립은 일반적으로 성립, 일반적이라는 것은 99% 말이죠. 여러분 특별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학원에 등록했잖아요. 수강등록. 혹시 저하고 혹시 수강등록하면서 혼인신고 한 사람 있어요? 아니 학원에 강의 들으려고 저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 있냐고.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요. 여기요 특별한 경우 보면 혼인의 경우는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혼인신고를. 혼인의 경우만 혼인신고하지 강의 들을 때 혼인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특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혼인은 있죠. 혼인은 뭐냐면 혼인은 결혼 100번 해도 필요 없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슨 혼을 중시한다? 법률 혼을 중시하니까. 외국 같은 거 봐. 외국 같은 배우들 보면 애를 3명 낳았는데 아직 친구로 하잖아요. 웃긴 애들이죠. 어? 아니, 미국 애들 보면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 애를 3명 낳고 사는데 아직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무슨 혼이죠? 법률 혼이에요. 혼인 신고가 있어야지 혼인이에요. 혼인 신고하지 않고 아무리 150년을 동거해도 그건 법률상 부부가 아닌 거예요.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을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상속을 받으려면 아무리 미혼놈이어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신고가 되어 있자면 상속을 못 받아요. 우선 이해됐죠?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요? 혼인 신고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뭐다?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뭐죠? 갑하고 을이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럼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뭐죠? 청약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승낙이 있어야 되고. 재밌는 말은 목적이란 말이 뭐죠? 목적. 참 어려운 말. 우리가 너의 목적은 뭐냐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법에서 목적이란 게 뭐냐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이 뭐 했죠? 계약을 했죠? 계약했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뭐 때문이죠? 계약을 한 목적이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 때문이죠. 대금과 등기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죠. 그래서 이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여러분이 수강 신청의 목적은 뭐죠?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강의를 듣는 건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계약의 목적을 다른 말로 무슨 목적이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법이 아니고 그것을 읽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뭐냐? 한 사람은 돈이고 한 사람은 등기죠. 그러면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약의 목적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뭐라고 한다?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계약의 내용이 뭐죠? 내용이 대금하고 대금 1억하고 등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내용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 법률 효과는 뭐다?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이나 그다음에 내용이란 말이나 법률 효과란 말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이 처음에 조금 어려운 것이 한마디만 쓰면 되지. 목적은 목적만 쓰든지 법률 효과는 법률 효과만 쓰든지. 그런데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법은 동일한 언어를,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대금과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법률의 목적은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법률의 목적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지 말고 뭐를 들으라?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먼저 들어야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한글이니까 책은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강의 안 듣고 책 3개월 보고 합격했다. 그건 미친 액세예요. 알죠?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왜? 단어의 쓰임새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언제 깨우치냐고요. 글을 읽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뭐다? 목적이란 말이나 효과라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말이나 등기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대금지급청구권이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의를 나는 듣고 싶 난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나 법률 효과란 말이나 목적이란 말이나 내용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 효과는 똑같은 말을 달리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법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적과 내용과 법률 효과가 같은 뜻이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보면 목적이죠. 목적 뭐죠? 대금하고 등기죠. 그럼 봐봐. 일반적은 99%는 이 말이죠. 이러면 수강계약이죠. 수강계약. 수강계약을 말하죠. 수강계약을 법률행위가 성립이죠. 그러면 당사자 여러분 갑하고 학원 을하고 여러분의 목적은 뭐죠?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학원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요 청약을 하고 학원이 승낙을 해서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러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혼인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혼인신고 한번 볼까요? 부부 한번 볼까요? 부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만나서 한 사람은 뭐라 한다? 한 사람은요, 뭐죠? 내 알을 낳아도 청약하고, 한 사람이 뭐라 한다?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승낙을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 한다? 목적은 뭐죠? 동거할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부부는 반드시 동거의 의무가 있어요. 부부인데 동거를 하지 않죠? 그럼 부부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혼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각방 쓴다고 얘기하죠? 어떤 보면 연예인들 나가지고 우리는 각방 쓴 지 몇 년 됐다고 하죠? 그건 무식함의 극치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고. 그건 이혼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부는 갑이라는 남자와 의리한 여자가 만나서 동거를 할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 청혼을 하고 한 사람이 승낙을 하면은 그것은, 그러면 혼인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 다른 것들은 99%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혼인은 뭐까지 있어야 돼? 신고까지 별도로 있어. 그걸 특별이라고 그래. 그걸 특별 플러스 알파.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인은 뭐죠? 법인 설명하면 법인은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고, 유언은요? 유언은 우리나라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요. 다 절대로 안 돼. 암기나 말하면 안 돼요. 유언은 다섯 가지로만 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쓸 수 있으면 글로 쓰면 되죠. 글로, 손으로 쓰면 되죠. 두 번째,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아, 그 사람 말로 해야죠. 구술로. 그다음 비밀 증서. 그다음에 공정 증서. 이렇게 우리가요 다섯 가지 외에는 절대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금 있죠. 어음을 반영하려면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어음은
이 어음 반응하는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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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 가족법. 혼인신고 하죠? 둘이 혼인신고. 혼인신고 말로 하면 혼인신고 돼야 안 돼. 그럼 혼인신고 안 해봤어요? 혼인신고 하러 가면 말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구청에, 구청이나 그 뭐죠? 주민자치단체 가면 혼인신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적어야 돼. 증인 두 명 써야 되고. 그래야지 신고를 받아줘. 이혼신고, 혼인신고. 그 다음 출생신고. 우리의 이름이 김막둥이니까 그리 아쉬워. 돼, 안 돼? 안 된다고. 출생신고하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야지 신고를 받아줘. 그러니까 이것을 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빼고는 불요식이에요. 이러면요, 학원에 수강증, 수강계약서 썼죠? 쓸 때 다 써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만 받잖아요. 그래도 수강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 그거 꼭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안 써도 됩니다?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걸 불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식은 요구한다. 방식을 요구한다. 요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구하지 않는다. 불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 하면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그래서 계약서를 써.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것이 요식 행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특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요건을 갖추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그래.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죠. 성립했다고 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립하죠? 성립했으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불성립이라고 그래요. 불성립을 한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사본 사람 손 들어봐. 로또 복권. 아, 사봤어요? 꽝 된 적 있어 없어요? 아, 예, 지금까지 꽝 됐나 봐. 꽝 되냐? 지금까지는 오케이. 오늘까지는 알았죠? 이번 주까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꽝이 안 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지난 주까지는 꽝이었대요. 알았죠? 꽝. 이걸 말한다. 불성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꽝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그것은 민법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꽝 되면은 언제부터 민법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돼. 성립했어. 성립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돼. 효력. 효력이 있어야 돼. 이게 성립한 것이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란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효력이죠. 효력이랑 똑같아. 여기 일반적, 일반적하고 특별 있죠. 여러분요, 여기서요, 자기가 직접 와서 등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직접. 대리인이 필요해 안 해요? 대리인 필요 안 하죠. 저기 뒤에 있는 저 어린 친구는요, 엄마 어머니께서 오셨거든요. 그 어머니는 누구죠? 어머니는 근데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왜? 저 친구가 뭐죠? 만 19세가 안 됐으면은 법정,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에요. 만 19세가 됐으면은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저 친구 어린 친구니까요, 엄마가 와서 법정 대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대리권이란 게 있어야 돼. 엄마니까 법정 대리권이 있죠. 알겠죠? 어린 친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자기가 직접 왔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필요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하는데 언제나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걸 특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토지거래 허가구요. 허가구요. 이러면요, 여기 진접지구, 지금 뭐죠? 왕숙지구. 왕숙 1주구, 2주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요로 묶어놨어요. 거기에 있는 땅은 내 마음대로 못 사요. 계약을 하고 나서 관할 감독청에,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요, 평내동이나 호평동에 있는 땅을 살 때는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두 사람 간에 그냥 계약하면 돼.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 거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 거기만 허가를 받아. 거기만. 나머지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것을 특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서 허가가 있고요, 조건. 조건하고 기한. 조건의 도래, 아,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이렇게.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은 우리 민법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요, 기한 같은데, 뭐죠? 행정법에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보면 뭐 합격하면 전부 반환한다, 뭐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구를 그렇게 내놓고 나서 합격하면 뭐죠? 그 수강 등록비 동영상으로요. 이런 동영상으로 합격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의지한국이에요. 동영상으로 합격을 하면 돈을 내준다 해가지고 돈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TV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죠. 알죠? 근데 그거 다 주장,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책값 다 빼요.
소득세 빼요. 알았죠? 장인애들이 뭐 보내준 책값 있잖아. 그거 다 빼. 소득세 다 빼. 남는 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평생예원이란 말이 뭐냐? 평생예원? 여러분 평생예원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돼. 왜? 머리가 멍청하다는 거잖아요. 평생 동안 공부하라는 게 평생예원 아니에요. 오직하면 평생예원이란 말이 낫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공중유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평생한다. 죽는 게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는 게 빠르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거는 다른 데는 평생예원 제도라는 게 없어요. 공유주사하고 주택가리사만 있어. 어? 그거 왜 그러냐? 공유주사 주택가리사가 옛날에는 연령대가 좀 높았거든요. 지금은 낮아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평생도록 해. 근데 평생예원을 선택하고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다음에 떨어지면 모든 책을 다 사야 돼. 이제 유료로. 그러면 학원 다닌 것에 한 3배 정도 더 들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평생 공부한다. 그러면 강의를 안 해야지. 평생 동안 가르쳐가지고 합격시킬 정도의 강의를 왜 하냐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평생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다가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건의 기한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 합격하면은 합격한다면 조건이죠. 합격한다면 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알죠? 책값 다 빼고 이것 다 빼고 소득세 빼고 몇 푼 나오긴 나와요. 알겠죠? 근데 그거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요? 웃겨요. 근데 합격이 안 되죠. 알겠죠? 왜 합격이 되면 그거 돈 준다고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한 사람 어디예요?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합격을 할 것 같아. 합격을 할 것 같아. 그런데 강의를 하나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평생용으로 가입하죠. 아니 뭐죠? 합격 뭐죠? 한급반을 가입을 하죠. 딱 모의고사 보니까 60원 나와.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다른 데 사이트에 돈 주고서 가입하느니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합격하면 한불 받으려고. 근데 한불을 받고 보니 몇 푼 안 돼. 차라리 그냥 단가로 끊어서 듣는 게 더 빨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나중에 이해 될 거예요. 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내 머리가 내가 한 푼도 없는 한 푼이나 1%가 살아있으면 평생 가입하면 안 돼. 자 일반적으로 당사자죠. 당사자, 그다음 목적, 의사표 시정. 자 그럼 봐봐요. 당사자가 뭐죠? 당사자는 저기 봐봐. 가바구리죠. 봐봐.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아니 뭐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몇 살이냐, 을이 몇 살이냐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봐봐요. 이 갑이 몇 살이냐 안 물어봐. 근데 계약을 성립할 때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갑이 있냐, 을이 있냐만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 효력에 가서 뭘 묻느냐? 야, 갑 근데 몇 살이야? 이렇게. 걔 17살이래? 이렇게 얘기해. 을은, 아, 그때 이런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계약을 했다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만취된 사람하고 17살짜리 계약한 거예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도 계약 성립해요. 2살짜리도 증여받잖아요. 법정대리를 통해가지고. 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효력. 여기 와가지고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있으면요, 거기서 출생했다고 해요. 출생. 자, 지금부터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자, 출생은 뭘 출생이냐면,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출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출생은요, 형법하고 민법이 달라요. 형법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법은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려고 막 진통을 하죠.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형법에서는. 근데 엄마가요 막 뭐죠 애가 나 진통을 하고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요 시끄럽다고 그냥 극단적인가요 배를 바로 차버릴 수도 있죠. 그래 애가 죽을 수 있죠. 그럼 그걸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사람은 아닌 것 같처럼 보이지만 진통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형법에서는 사람으로 봐요. 민법에서는 그건 사람으로 안 봐요. 민법에서는 엄마의 자궁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밖으로 완전히 배출돼야 돼.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애 낳았다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근데 왜 엉덩이 왜 때리는가 기분 나쁘게. 아니 이제 태어났는데 왜 폭행을 하는 거야. 의사들 좀 웃기죠. 그러니까 애 딱 태어나가지고 뒤집어엎어가지고 엉덩이 때리면 애 울어 안 울어. 울죠.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민법은. 알았죠. 그러니까 민법은요. 얻어맞을 때부터 사람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봐요. 뱃속에서 진통이 있을 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무슨 그러니까 뱃속에 진통이 없을 때 애를 태아를 죽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낙태죄라고 했어요. 지금은 낙태죄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제 낙태죄가 이제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낙태죄로 처벌했잖아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진통하기 전에 죽이면은 실제로는 벌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자요. 출생했죠? 출생해서 사망은 이제 사망이냐? 사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출생은 사망은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사망은 맥박. 심장에 먼저 돼. 그걸 심장사라고 그래. 그냥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5시 3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사망이에요. 심장에 멎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것을 심장사 이렇게 얘기해요. 맥박이 멎었다. 맥박 종지다. 종지라고 해서 맥박이 정지했다 이 말이죠. 맥박 종지설이다. 그때 사망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가 출생했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다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냥 권리 능력이 뭐냐고 따지지 마.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중요하면 내가 설명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어?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너는 왜 이렇게 무능력이냐 하면 얘기해. 뭔 소리 하냐고. 내가 권리 능력자인데. 알겠죠? 상대방은 알아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왜? 요단강 건너지 않았죠 아직? 그럼 이런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권리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의상력이 없다. 술이 만자 됐다. 의상력이 뭐죠? 의사가 뭐가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가 뭐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행설수설이라고 하죠? 그 행설수설을 말한다. 의상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술 취한 사람한테 야 그만 마셔 그러면 나 이제 시작인데 너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물을 그냥 컵에다가 벌컥벌컥 대가지고 막 한 잔 마시면서 캬 또 하죠 이렇게. 알겠죠? 그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술하고 물하고 구별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걸 의상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술이 많지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은 무효라고 그래. 무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사요 안 사요? 술 취한 사람이 물건 사면 그건 무효거든요 원래. 술이 취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요 카드를 줘야 되는데 뭐죠? 사원증을 꺼내잖아요. 어? 주민등록증 꺼내놓고 저쪽에서 다시 카드 달라고 하면 또 소리 지르고 또 싸우잖아요. 카드 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 사람 지금 맛이 갔어 안 갔어? 갔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 맛이 갔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무효. 그러니까 이러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 아, 맛이 가면 뭐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시험법에서는 그냥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다? 무효. 이렇게. 그러면 의상력 있죠? 의상력 있으면 여기서 이제 행위 능력을 보는 거예요. 행위 능력. 뭔가 많죠? 행력 있다? 있다 그러면 유효. 행위 능력은 뭐냐?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요, 계약 뭐죠? 수강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 능력 있고, 의사 능력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 취소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미성년자. 이런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만 19세.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참 어렵죠. 피성년하고 피한정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요, 정신적 제약, 정신적. 육체적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뭐가 좀 정신이 좀 혼미해서 자기 사무,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없다 그러면 피성년. 없다, 피성년. 그런데 조금 약간 부족해. 뭔가 좀 이상해. 제가 좀 이상하지 않냐? 피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죄요. 맛이 갔던데 피성년이에요. 그냥 우리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길거리 가다 보면 한참 걷다가 다섯 걸음 걸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웃고 뒤로 여섯 걸음 가는 사람이 있죠. 알겠죠? 그걸 피한정이에요. 피한정. 알겠죠? 피성년은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 밥 먹고 밥 안 준다고 며느리 접히는 사람이 있죠. 피성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내 말은 피성년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없는 것이고 피한정은 조금 부족한 것이 그걸 어떻게 구별해 우리가 그건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피한정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두 번 웃는 사람 알겠죠? 피성년은 밥 먹고 또 밥 달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누가 좀 더 심하죠? 피성년이 심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렇게 피라고 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치매가 심하신 어르신들 보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피성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피성년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뭐다? 의사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시작. 제한능력자 못하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거 암기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들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뭐라고 한다? 무효. 행 결리능력이 없는 것은 뭐다? 사망. 행능력이 없으면 뭐다? 취소. 이걸 암기해야 돼. 행인 능력이 없는 사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이걸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제한 능력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다음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목적 대금하고 등기죠. 이 대금하고 등기는 먼저 확정을 해야죠. 우리 계약할 때 이 집 팔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내가 살게요. 그럼 계약이 됐어 안 됐어? 계약은 됐죠. 청약과 승낙을 했으니까 문제는 뭐죠? 얼마로 계약했어?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냥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요? 적법해야 돼. 적법.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잘 봐. 첩 계약할 수 있어 없어? 내가 항상 물어봐. 쉽게. 첩 계약. 첩. 첩 둘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법으로? 첩. 첩 둘 수? 있다. 여러분요, 첩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요, 어느 법에도 첩을 둬선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첩을 둘 수 있고요. 그걸 첩 두는 건 가능하고요. 그것이 법의 적법이에요. 첩 두는 것은 적법한 것이에요. 왜? 법에 첩 두지 말라고 했으니, 말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는요, 문명국가에서는 일부 일처지가 근간이잖아요. 알겠죠? 양성 평등 원칙이니까 알겠죠? 일부 일처지가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첩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적법하지만 법은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뭐가 없어?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아니에요. 법에 위반 안 돼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중개업자는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을 등록한 사람이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기라고 중개를 하죠. 그것은 뭐죠? 확정하고 가능한데 법에 위반돼. 법에 뭐라고 됐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를 할 수 없고 수수료를 못 받도록 돼,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봤죠? 그럼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뭐에? 적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 한강에 반지 빠지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우리가요 여자친구가 뱃놀이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귀걸이가 빠졌어. 걱정하지 마. 왜 울어? 내일 찾아줄게. 걔하고 만나면 안 돼요. 걔는 맛이 간 거예요. 알겠죠? 한강에 반지가 빠지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 법에 위반되면 무효, 법에 위반은 안 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 법에 위반 안 됐다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효라고 생각해요. OX, X라고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뭐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뭐가 없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은 무효다. 이렇게. 하나로도 없으면 뭐다? 무효. 이렇게. 하나로도 없으면. 그 다음에 의사. 의사하고 표시죠? 의사 표시가 뭐냐면 불일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기 강박이라고 그래. 사기 강박. 불일치하는 걸 뭐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데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내가요, 진짜 진의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뻐. 우리 보면 여자들 보면 거의 희한하죠. 머리를 좀 이쁘고 하고 왔어. 그러면 어, 머리 정말 예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전복 것이 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전의 것이 더 이쁘대. 전의는 머리 안 감고 왔는데. 알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요, 내 말은 내 생각은 예쁜데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거짓말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통정. 둘이 짜고 하는 거.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여기 차고. 차고. 착각하는 거 됐어. 이 두 가지는 뭐 한다? 이 두 가지는 취소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지금부터 보는 눈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보는 눈. 어떻게 보는가. 어떤 책들은 이걸 그냥 아예 쓰지 않는 것도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책들은 써놓기만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 자, 지금부터 봐. 우리는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착오가 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착오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착오는 어디 나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가 나오잖아요. 효력에 착오가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건 착오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지 불성립하면은 착오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무효 아니면 취소고요. 모두 다 갖춰야만이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요. 여기 보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무효죠? 무효죠? 무효이면은 대리권, 표현대리,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전부가 다 뭐가 되니까? 무효가 돼버려.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버려. 여기 봐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계약을 했어. 허가구역의 계약. 근데 그것이 통정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통정 무효잖아요. 무효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전부가 뭐가 돼버려?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강행 법규에 위반된다. 법에 위반돼? 법에? 법에 위반되면 대리라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법에 위반되면 뭐가 되니까? 무효. 무효는 대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하냐?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왜?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위반되면 무효죠. 무효는 뭐가 무효다? 얘가 무효가 아니고 전체가 무효가 돼버린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대리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허가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 계약을 하면 무효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효력 요건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두 번째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열 문제가 나오죠? 그 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책의 순서, 이게 책의 순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요? 90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98. 자, 여기 봐봐. 자, 기본소 98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여기 봐봐. 여기 뭐가 나와? 목적 나오나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죠? 거기 목적 봐봐. 목적 의의하고 오른쪽이요? 제2절 확정. 제목 한번 봐요. 가능.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 장. 적법. 그 다음 장. 101페이지 뭐라고 나왔죠? 사회적 타당성.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이제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이제 의사표시가 나올 거예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쭉 넘겨요. 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뭐라고 나왔죠? 의사표시 나왔어요? 자, 비진의 표시. 그래서 오른쪽 봐봐. 진이 아닌 사람 표시. 105페이지.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요.
지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 페이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나왔어요? 3절. 그 다음 장이요. 제 4절. 뭐라고 나왔죠? 차고 나왔어요? 오른쪽 109페이지. 오른쪽 109페이지 뭐라고 나왔어요? 사기 강박. 나왔어요? 사기 강박? 나왔어? 자,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좀 넘겨.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요? 대리 봐봐. 대리가요, 지금 최근에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오고 있어. 대리는 그래서 양이 많아요. 대리, 112페이지. 대리 나왔죠? 112페이지. 대리, 여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세 문제, 최소 세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쭉 넘겨. 대리 많아. 한번 봐봐. 엄청 많죠? 대리가.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 여기, 토지거래 허가.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돼. 그래서 페이지요, 123페이지 봐봐요. 123페이지. 123페이지가 뭐라 나와요? 무효와 취소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그 다음에 128페이지 봐봐요. 128페이지가 뭐가 나와요? 조건하고 뭐가 나와요? 기한이 나오나요? 128페이지. 조건, 기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이에요? 물권법이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인 거예요. 여기까지에서 열 문제가 나와. 그럼 봐봐. 여기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방. 그 다음에 대리권 허가 토지거래가 무효 취소니까요. 허가,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여기까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죠. 순서. 책 그대로 순서죠. 아, 그렇잖아요. 지금 책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단 목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적부터. 그런데요, 목적만 갑자기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요, 이걸 딱 그려놓고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쓰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 쓰고,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쓰고,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확정성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앞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페이지 98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앞에 안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뒤에를 알아야만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은 앞에 있지만. 그래서 여기 목적에 여기 보면 당사자는 우리 시험범인 아닌데 뭐는 알아야 되냐?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목적 뭐부터?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당.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 이런 순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음 주는 여기 있는 이것을 다음 주부터는 민법 총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그려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디를 강의하고 있다. 다음 주에 이거 또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의 끝날 때까지 105번을 봐요. 그러니까 뇌 소포가 죽지 않는 난 암기는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죠. 암기를. 강의 노트 다 있죠, 집에. 그 강의 노트 보시면 여기 나온단 말이죠. 한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 보면 이게 나와요. 알죠? 강의 노트에 보면 그림이 다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권이 있을 것, 허가가 있을 것, 조건, 기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100번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럼요, 죄송한데 잠깐만 앞에를 보시면, 96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세요. 96페이지. 자,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고요, 특별 성립요건이 있고요,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고요. 일반요건 당사자의 능력이라고 되어있죠. 1번 봐봐, 오른쪽에 97페이지 맨 위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봐봐, 2번 한번 봐봐.
박사는 2번 봐봐.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사능력은 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 그걸 의사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봐봐. 목적은요 두 번째 조문, 첫 번째 조문,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특별히 효용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1번 법률행위가 성립되어도 효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 아니면 뭐다?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무효하면 취소. 둘 중 하나예요. 됐죠? 지금 여기는 작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다음 주에는 수도 없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걸 보면 안 되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거는요. 뭐죠?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받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것,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할 것. 알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볍게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98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요. 목적의 가능성부터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가능성부터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아시겠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요. 문제집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집 한 600문제 가까이 되는데요. 그 문제집을 가지고요. 강의 시간에도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있죠. 오후에 별도로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